10인가 돈을 걷어서 한국에 가자. 그래서 그 밀선을 계약해갖고 오는 거예요. 태풍이 오니까 워낙 파도가 심했고 배가 올 수가 없으니까 저 대마도로 들어갔어요. 파도에 간 배가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모래사장 위에서 올려놓고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한 일주일 고생을 하고 이제 살다 온 거예요. 아버님은 약간 나도 죽어도 가서 저 고향에 가서 죽지. 여기서 안 죽는다. 고향에 가서 내 흔치라도 못 친다 그러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이 그 전에 그 애정 때지 그때 하여튼 내가 어머님하고 결혼해갖고 아들 하나 낳고 하도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 돈 벌러 갔던 거예요. 일본에서 그 오사카 거기는 공업지대인데 청소 다니다가 뒤로 공장장까지 했어요. 아버님이 7년인가 있다가 어머님하고 오라고 연락이 와서 어머님이 아들을 낳은 아들을 7살 먹어서 일본으로 갔던 거예요. 어머님이 가서 우리를 이제 우리 형부터 나 동생 이렇게 낳았지. 아버님이 철로소 다니다가 이 발등을 뭐 철물로 데쳤어. 데쳤는데 그때만 해도 약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썩이 나갖고 발을 자르게 되었어. 그 정도 되었어. 그러니까 고향에 갈란다. 그래서 바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 여기 와서 2년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저 길고도 암울했던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광복의 새날을 맞이했다. 국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민족의 말살을 획책했던 일본군. 우리는 광복 직후 그들을 자기들 나라로 순순히 돌려보냈다. 우리 장영이 대학교 2학년 때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장영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죽인단다 해서 도망해 온 거예요. 이 국민들을 한국에 있는 국민들을 못 살게 했다고 해방대학교 못 살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도망치다시피 온 거예요. 말이야.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형네하고 형 하나하고 나하고 서지 먼저 나왔어요. 그 전쟁통에 아주 불발락돼갖고 너무나 가난해갖고 돈이 없어. 그런데 어디서 들으니까 한국 가면 돈 없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하더라고. 절대 못 간다고 이런 형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쓰겠냐고 그냥 돈 벌어갖고 갈란다 그러시오.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제 남았지. 일본 집을 팔렸는데 집을 못 팔고 바로 오게 되니까 못 팔고 그냥 맨주먹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쌀을 한 대박 두 대박 사가지고 도시로 이제 밀매를 한 거 맞아 뭐. 일본도 역시 한국말로 곡식이라는 건 없으니까 무조건 시골에서 한 대만 사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팔면 거짓말을 말해서 몇 마리 살 수 있는 이익을 있었다 그러죠. 그 장사를 우리 형이 몇 번 했어요. 그래갖고 돈벌이가 엄청 되거든. 그래서 뒤로는 자전거로 싣고 다니다 그래도 안 내서 더 해야겠다고 구루마를 한번 싣고 가다가 발견돼야 일본 경찰한테 발견돼갖고 임시 영창으로 들어갔을 때에요. 우리 어머니 하나는 어째 아들을 여기다 놔도 갈 수 있나 고향에 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죽어도 아들이 나와서 같이 가려나. 그래서 어머니 딸 거기서 남았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잠깐 구류 살다가 나와서 다시 돈 그것을 즉시 또 그 장사를 해갖고 돈을 왕창 벌어갖고 나왔다가 또 부산서 그 돈 잃어버리고 또 쓰레기장에 버리고 우리 아버님 물아가니 집 판로 내려오라 그러시오. 팔지도 못하고 버리고 왔는데 그 구박만 당해다가 여기 얻은 다음날 돈을 벌어야 들어오지. 돈 안 벌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엄마한테 말을 드리고 그 길로 인천으로 바로 갔더만 인천에서 미군 부대 들어가서 통역관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는 모양이야.
간지 한 일주일 되니까 이 고향 사람한테 돈을 보냈어. 향해는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고향 간다고 그 말까지 하라 했다. 어머니한테 그 말까지 했었어. 그런데 그 다음 뒤로 뭐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있어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무슨 일인고 했는데 하루는 목포에서 사는 우리 친척 하나가 와서 상현이는 목포에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입원을 가봐야 된다 해서 아무래도 오늘 쉬었다 아니 내일 가자 해서 그날 밤 자고 다음날은 어디로 가냐 바로 그 상해로 가 산에 가서 공동기에 가서 미워도 한 날은 이제 묻어요 이거 상해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끝냈지 돈은 안 가져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살인당한 거예요 여튼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야 온다 그랬거든 근데 그때는 돈을 보내서 돈이 왔어도 돈 가지고도 뭐 곡식을 살 수가 식량 살 수가 없어 판대가 없어 판대가 그때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곡식이 한 대박만 있어도 한 달을 살 수 있었어요 한 대박만 있으면 한 대박도 없었어요. 이런 섬마을 시골에 서 땅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걸 생산하는데 생산될 것이 없으니까 아주 대단히 굶다시피 했어요. 옛날엔 고기 잡아 키우다 이만한 것도 없어. 낚싯줄도 없고 아무리 고기 썼어도 무엇이 있어야 잡은 것이 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가서 바닥에 살았지. 무엇이 하여튼 어기가 있어야 잡은 건데 어기가 없는데. 객까지 가서 고동이나 잡아먹고 이 뼈에 가면 뭐 개도 잡고 막 그런 거 대먹고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나고 막 영웅다고 생각해요.